해야 되겠다. 좋아하니까. 뭐 이런 아, 뭐요? 다시 중요한 걸 빼고 세팅을 다시 해야 된다. 진짜? 뭐 이런 일까지. 전체적인 흐름 모양새가 눈치로 문제를 푸는 경향이 좀 잦다. 잦다. 네. 그러면은 가장 눈치를 많이 보고 때려 맞추는 분은 빠지는 게 낫겠다. 정형돈입니다. 그건 바로 너. 예. 오늘 우리가 뭐 얘기하는 친구야. 네. 아예 친구야. 정형돈 씨. 예. 예. 야, 형돈이 빠지고 자기 본인이 들어왔으면 딱 어울리겠다. 우리랑. 뭐 그럴 수도 있고 다섯 분이 케미가 너무 좋다. 뭐 5남매 누구도 하나 빠질 수 없다. 빠질 사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탁성 PD. 탁성 PD. 탁성 PD. 왜요? 왜? 탁성 PD야. 나 생각도 못했다, 진짜. 오디오가 좋네. 탁성 PD. 탁성 PD. 문제 드립니다. 오! 문제 드립니다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정답입니다가 문제입니다. 아, 왜, 왜, 왜? 텐션이 너무 떨어져. 아, 맞아, 그렇지. 맞아. 문제를 맞췄을 때는. 맞아. 거기서 텐션 있게 올려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래야 뭐 흥이 나고 맞춘 사람도 기분 좋고. 아, 그럼 연습 문제를 한 번만 해볼까요? 그래, 연습 문제 그러면 한번 여기로 들어봤을 때 어떤가 한번. 이 톤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 궁금해, 궁금해. 박수 한번 해볼게요. 탁성 PD 문제 있습니다. 진짜 프로니까. 탁성 PD. 프로 한번 해보자. 프로. 우리 프로그램 많이 보긴 봤네. 당황들 하시네. 아,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예. 아, 오타빵 문제야, 여러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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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타빵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목소리 좋네. 네. 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30분 전입니다. 한번 해봐요. 네. 첫 번째 문. 계속해서. 마트 행사 목소리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해줘야 사람이 마음이 콩닥콩닥 떨립니다.